금일 국기원에서 열린 사단법인 구단의 2023년 정기총회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태권도 구단의 정체성 확립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터라 새삼 구단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장엄한 넋두리이기에 직접적인 지적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단의 2023년도 정기총회를 직접 본 입장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지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단의 앞날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태권도계에서 구단에 대한 비아냥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태권도 구단, 태권도가 지향하는 최고의 무력입니다. 구단이란 무력이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지에 이른 만큼 태권도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옳고 그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 것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들이 태권도 태동기 이후 50여 년이 흐른 지금 구단으로서 자신 있게 구단의 위상을 태권도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실현하고 있을까요? 필자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설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총회가 진행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필자 나름 느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구단회장의 구단회원들이 구단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 지적성 발언에 대해 회장으로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사무국장의 답변을 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회장의 무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축사에 나선 원장의 발언은 아직도 2년 전 태권도계의 지적 핵심이었던 태권도의 수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위한 정치를 하는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잔여 임기 원장으로 등극해 만신창이가 된 국기원을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위한 정치 행위와 오직 원장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행위만을 한 결과 다시 원장에 등극했습니다. 태권도계에서 지적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태권도 최고단 모임의 정기총회장에서 기빈 대우를 받으며 한 축사 내용,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축사 내용을 들으며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는 나도 뭐야 라는 속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선입견일까요? 최소한 구단이 모인 자리에서의 축사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국기원 발전을 위한 태권도계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거나 본인이 구단으로서 또 국기원 원장으로서 구단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는지 현재 태권도계에서 갖는 구단의 위상이 얼마나 지적을 받는지 등 태권도 최고단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든지 구단으로서 원장으로서 구단의 2023년도 정기총회에 우선하는 축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광화문에 2만여 명이 모여서 태권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구단 이상 회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소를 광화문으로 한 것에 딴지를 걸자면 그렇게 위상과 태권도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 앞이라든지 태권도원, 한강 고수부지 등 좀 더 대중적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광화문은 정치권 이슈가 충돌하는 정치 세력 대결 장소입니다. 국기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자신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사업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등 그동안 줄기차게 태권도계에서 주장할 뿐 국기원과 태권도의 무너진 정책성 회복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원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연계 사업을 펴는 것에 대한 자랑만을 장장 10분을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정말 수준 미달의 행위입니다. 필자는 아무리 이해해주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가요? 좋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구니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태권도인들이 공감하는 자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축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가장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 신성한 이처럼 속된 말로 'X여야 한다고 아주 증오적 표현을 필자에게 해도 감수하고 지적합니다. 오늘 총회가 총체적으로 예견된 무능한 2기 구단회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필자만이 아니라 구단회 소속 많은 관장님들과 소통한 결과 예견되었지만 그런 문제를 표출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정말 심각한 구단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언론하는 분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구단의 태동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른 공식적인 구단의 행보가 태권도에서 추구하는 최고 단인 구상의 이치에 걸맞게 운영돼 왔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항구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구단으로서 자괴감을 갖습니다. 4주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태권도계의 숙맥의 난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단들 정말 구단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한다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발언한 원로 두 분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라는 분들을 포함 참석한 구단 모두는 구단이란 단을 갖고 있는 것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필자의 이런 지적이 있기 전에 이구동성으로 구단의 문제를 바로잡는 성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필자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구단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필자가 말을 아꼈던 것은 구단에 가입을 하지 않고 바깥 언저리에서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터라 말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구단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회의에 몸을 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에 가입을 해 지켜본 입장이에 말을 아꼈지만 다음부터는 나름 판단하는 구단의 문제점에 대해 구단들 앞에서 공개적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에 대해 할 말을 다 하라면 밤을 새워서 해도 다 못할 난맥상이기에 두 가지만 더 지적합니다. 뭐가 뛰니 뭐도 덩달아 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속담을 이용해 회의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은유적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사무국정의 핵인은 정말 아닙니다. 회장을 보좌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 것이 사무국장의 역할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지적에 대해서 회장은 꿀먹은 벙어리로 입을 다물고 대신해서 회원과 설전을 하는 모습은 나가도 너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오늘 보인 행동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연합니다. 지난 체제에서 징계를 받아서 복권이 되었다면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함을 스스로 깨우쳐 앞으로는 자중했으면 합니다. 전 집행부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바는 있지만 필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더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오늘 당사자는 발언한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보길 구단으로서 충고합니다. 오늘 구단의 2023년 정기총회는 서두에 결론한 대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금 구단에 대한 화두는 구단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해 운영이 화두입니다. 그것은 태권도계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 정신에 입각한 구단회의 전면적인 혁신임을 현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실행해 주기를 구단의 일원으로서 주문합니다.